국회 개헌특위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진실규명 대책위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5월 단체, 정치권이 참여한 5.18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정신이 일제와 군사독재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일제 식민지배에 맞섰던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했던 4.19 혁명 민주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가치이다. 국회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발의된 뒤 1년 반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안매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도 일부 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려고 생각해서.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다음 달 말까지 벌인 뒤 서명 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